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사진 류여해, 페이스북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포항 지지는 문재인 정부의 하늘이 주는 경고라는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가운데 김제동을 향해 설익은 무당이 집안 망친다며 힐난해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안녕하세요. 보이스웨어입니다. 이 버전은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17일 류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에서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언급하며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의 하늘이 주는 경고, 즉 천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결코 이를 간과해 들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이 가운데 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방송인 김제동 자치 분권 강연에 대한 비판 이미지를 게재하며 비전문가가 자신의 생각을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면 왜곡이 생기고 국민들은 잘못된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다며 설익은 무당이 집안 망친다고 지적했다. 이 버전의 동시 지원 채널 수는 1개입니다.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1개의 채널만 사용 가능합니다. 이어 류 최고위원은 직업이 뭐냐, 전에는 헌법학 강의, 이번에는 자치분권 강연. 천재인가? 라며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아느냐. 강연도 전문가에게 맡기심이 어떨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류 최고위원은 불법 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받으면 사고 난다고 덧붙였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뭐냐? 류여해 자기 반성한 거냐? 불법 시술을 누가 받았더라 으읍. 자유한국당이 무당을 얘기해? 팀킬인가 키우키우키우 등의 반응을 보였다.